안녕하세요. 몸짱 중년 이루어짐 김동엽, 진윤지입니다. 네, 100세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윤지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어떤 주제죠? 오늘은 TV를 보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네, 자, TV. 뭐 사실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다양한 매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손 안에 있는 네, 그 뭐 핸드폰, 네,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뭐 사실은 TV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 TV라 그래서 TV에서 다양한 OTT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유튜브까지 보다 보니까 사실은 TV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TV를 많이 안 보지만 네, TV를 많이 안 보지만 TV를 보시는 분들은 또 TV를 또 엄청 큰 거 막 거의 한 뭐 한 60인치, 70인치, 80인치 크게 틀어 놓고 TV를 많이 보시는데 그렇게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대부분? 윤지 선생님은 어떻게? 누워서 보죠. 네. 소파에 누워서. 네, 소파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누워서 보시지 않고 어떻게 운동을 가볍게 하시면서 몸을 좀 움직이면서 하다못해 광고 나올 때는 좀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끔 운동을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TV 보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TV를 볼 수 있게 정면을 보게끔 해야 될 거예요. 누워서 하더라도 옆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건데요. 오늘 동작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도구는 바로 짐볼과 옆에 세워져 있는 폼롤러를 이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짐볼을 이용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짐볼 위에 앉아보겠습니다. 네. 네. 짐볼은 뭐 사이즈가 다양한데요. 네, 사이즈가 보통 성인 남성은 55에서 65 사이, 여성은 55, 뭐 작으신 분들은 45 이렇게 좀 작게 쓰시기도 하는데요. 짐볼의 어떤 브랜드에 따라서 탄성도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짐볼 운동 하실 때는 조금 더 견고한 짐볼을 쓰시기를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그래야지 동작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짐볼은 좀 아주 탱탱한 느낌이에요. 반발력이 좋은 짐볼인데요. 요런 것보다 만약에 나는 불안하다, 안정성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단한 종류의 브랜드의 짐볼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독일 제품들이 좀 단단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제품들이. 네, 참고하시고요. 네, 짐볼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볼 스트레칭은 짐볼에 앉으신 상태에서 먼저 가볍게 목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스트레칭 할 건데요. 자, 양손은 팔 쭉 뻗어내시고요. 머리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뜨려서 왼쪽 사이드로 떨어뜨릴 겁니다. 이때 내 오른손은 바닥을 향해서 쭉 뻗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돌아오고요. 자, 반대로 내려서 반대쪽 사이드 쭉 떨어뜨리고 왼팔 쭉 뻗어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좋습니다. 머리 좌우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 할 건데요. 측면 하실 때는 오른쪽부터 먼저 갈 거예요. 오른쪽 가시고요. 네, 왼팔을 쭉 뻗어낼게요. 뻗어내셔서 여유가 되시면 왼쪽 손을 뒤로 이렇게 꺾어볼 거예요. 쭉 손목을 뒤로 꺾어서 네, 팔로 내려오는 신경을 쭉 늘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어떠세요? 아파요. 네, 팔에 있는 신경이 늘어나면서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목이나 팔에 어떤 방사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신경다발을 조금 늘리는 형태의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머리 정면 바라보고 사이드. 네, 오른팔 쭉 뻗어내시고 손목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는 무겁게 눌러주세요. 그만. 네, 손이 엄청 뻐근하죠, 그죠? 가볍게 손도 풀어주시고 머리 좌우로 하나, 둘, 셋, 돌아가고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슴을 가볍게 누르시고요. 입을 꽉 닫고 턱을 한번 쭉 들어볼 거예요. 쭉. 그만. 자, 이렇게
목 앞쪽을 스트레칭 할 때 많이들 생길 수 있는 오류는 목 뒤가 뻐근하신 분들이에요. 목 뒤가 뻐근하지 않게끔 가슴을 잘 눌러주시고요. 입을 꽉 닫으시면요. 목 앞쪽에 있는 근막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실 건데 이번에는 턱을 든 상태에서 11시 방향, 1시 방향으로 비틀어서 목 옆쪽을 한번 늘리겠습니다. 가슴 눌러주시고요. 턱 들고 1시 방향. 자, 이때 왼쪽 오금니를 쭉 깨물어서 밀어내세요. 네, 돌아오고요. 12시에서 다시 11시. 오른쪽 오금니. 네, 그만 좋습니다. 머리 다시 좌우로.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가슴 펴고 다시 왼쪽.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목 앞쪽 스트레칭 하실 때는요, 이렇게 가슴을 좀 잘 눌러주신 상태에서 들어주시면은요, 목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스트레칭 많이 되고, 이 흉추를 많이 펴서 보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보상이 안 되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어깨, 손 어깨 얹으셔서 팔꿈치로 작은 원 그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반대 방향,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자, 이번에 크게 한번 그려볼 건데요. 팔꿈치가 쭉 올라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 더. 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셋,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거꾸로 갈 건데요. 뒤로 와서 귀 옆으로. 하나. 좋습니다. 다시. 거꾸로 가서. 둘. 다시. 귀 옆으로. 셋.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깨 돌리실 때도 만약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거나 목이 많이 긴장되신다고 하시면은 범위는 제한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어깨 하시고 난 다음에는 허벅지 쪽 한번 해볼 거예요. 허벅지 쪽. 자, 내 왼다리 한번 앞으로 뻗어 보실게요. 발끝 당긴 상태에서 뻗고 그 상태에서 가볍게 무릎 누르시면서 몸을 기울여 주겠습니다. 많이 안 가셔도 돼요. 많이 내려가려고 하시기보다는 가볍게 골반을 기울인다라는 느낌으로 다리 뒤쪽에 텐션, 오금, 정아리 쪽에 텐션을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좋습니다. 반대쪽. 네, 내쉬는 호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왼다리를 뒤로 쭉 빼줄 거예요. 약간 공의 사이드 쪽에 앉으시고요. 왼다리 뒤로 쭉 빼서 네, 런지하듯이 다리를 뻗어내시고요. 이때 내 왼쪽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허벅지 앞쪽을 쭉 늘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좋습니다. 반대쪽 공의 사이드 쪽에 앉으시고요. 다리 뒤로 쭉 빼셔서 자 뒷다리 쪽 엉덩이 힘 딱 주시고 허벅지 앞쪽이 단단하게 뻗어지게끔 하나 복부 단단하게 해서 허리가 많이 보상하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좋습니다. 네 마지막 동작은 네 엉덩이 네 쪽 스트레칭을 이렇게 양반다리, 왼다리 양반다리 해주시고요. 네, 양손은 공을 잘 잡아서 이렇게 공에 앉아서도 균형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공을 잘 눌러서 균형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가볍게 기울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반대쪽. 다시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짐볼에서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의자에 막 편하게 기대서 앉으면서 허리가 불편하신 경우가 많고 소파에 앉으시면서 막 자세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짐보리에 앉게 되시면은 바른 자세로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을 잘 잡아서
그리고 구조물의 어떤 단단한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짐벌이에서 앉아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몸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동작은 가볍게 짐벌에서 하는 점프 동작 한번 해볼 거예요. 점프. 앉아서 하는 점프인데요. 자, 같이 한번 점프 가볍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짐벌 점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다만 이 점프 하실 때 지금은 제가 편하게 점프를 하고 있지만 점프하실 때 균형이 깨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점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지금 천천히 한번 해봤는데 자, 지금 하실 동작은 이렇게 짐볼에서 점프를 하는데 천천히 저항하면서 내려왔다 올라가기를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짧은 스쿼트 같은 느낌으로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높게 점프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공이 달아나지 않게. 공이 달아나지 않게. 좋습니다. 자, 지금 허벅지가 어떻죠? 불타오릅니다. 네, 약간 불타는 느낌 나요. 불타오르는 느낌 나고. 자, 이어서 한 번 더, 한 세트 더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몇 개? 15개. 15개. 불타오르게. 자,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손 아자 하시고요. 자, 15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네, 아까 했던 스트레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왼다리 뻗어주시고요. 가볍게 늘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반대로 오른다리 뻗어주시고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네, 좋습니다. 짐볼 점프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일어나실게요. 자, 일어나셔서 짐볼을 통해서 가슴도 펴고 어깨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짐볼 핸즈업 동작. 핸즈업 동작 하신 다음에 비틀기 동작, 밸런스와 비틀기 동작을 같이 할 수 있는 비틀기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 앞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짐볼 머리 위로 하나. 네, 마시고. 다시 둘. 마시고, 다시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복부 긴장 유지하고, 자, 일곱,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덟, 마시고, 두 개 더 할게요. 아홉, 마시고 마지막 열. 좋습니다. 자, 어깨가 네, 이때 하실 때 목이 좀 뻐근하시다면 목에 긴장을 좀 푼 상태에서 팔을 뒤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팔을 머리 위로 꽂는다는 느낌보다는 뒤로 넘긴다는 느낌을 조금 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양발을 좌우로 벌리시고요. 자, 양발은 좌우로 벌린 상태에서 좌우로 밀어내십시오. 밀어낸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할게요. 하나. 자, 오른쪽 둘. 골반 수평 유지하고 셋. 넷. 두 개 더 할게요. 다섯. 여섯. 좋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기본 버전이라면 네,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균형 잡는 것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무릎을 가볍게 손 앞으로 뻗고 왼무릎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짐볼을 왼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돌아오고요. 자, 내려놓고요. 자, 오른발 들고 하나, 돌아오고요. 네, 좋습니다. 네, 동작이 쉽지 않네요. 자, 이어서 한 번씩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더 왼발 들어서 왼쪽 비틀기 돌아오고요. 네, 오른발 들어서 비틀기 돌아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외발석이 동작은 항상 하지만 항상 어렵다. 네, 동작하실 때 항상 맨발로 단단한 바닥에서 하시기를 네, 권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짐볼 동작 한 번 더 어깨 핸즈업 동작과 함께 비틀기 동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핸즈업 8개만 할게요. 8개만. 하나, 내리고요. 둘, 내리고요. 셋, 내리고요. 복부 단단하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들고, 네, 바로 난이도 올려서 그냥 무릎 들고 왼발로. 자, 왼무릎 들고 하나, 자신 있게 네, 돌아오고요. 자, 오른발 들고 하나, 네, 돌아오고요. 네, 다시 왼발 들고 돌고 돌아오고. 네,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자, 오른발 들고 회전 돌아오고요. 하나씩 더 하겠습니다. 왼발 들고 회전 돌아오고요. 자, 오른발 들고 회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힘들게 잘했고요. 자, 이어지는 동작은 짐볼을 이용한 크런치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런치 하면은 이제 복부 동작이고요. 복부 동작 하실 때는 네, 공에 편하게 앉으셔야 됩니다. 앉아서 살짝 등이 닿도록 해주시고요. 허리 혹은 등 중앙부가 닿게끔 해주시고 편하게 머리 내려주시고 손 머리 받치고 하나 하면 올라오겠습니다. 하나.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내 발을 견고하게 바닥을 잘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힙을 약간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힙을 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복부 그렇죠 펴주고 다시 둘. 네, 셋, 넷, 마시고, 다섯, 네, 마시고, 늘어나고, 여섯, 마시고, 일곱, 네, 여덟, 늘어나고, 두 개, 아홉, 마지막 열. 네, 이어서는 바로 약간 비틀어서 하는 사선 크런치 동작, 오블리크 크런치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 팔꿈치가 왼 무릎에 가까이 가듯이 하나 늘어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아홉, 마지막 열. 네, 그만. 좋습니다. 네, 복부가 엄청 단단해지는 거를 지금 느끼셨어요, 그죠? 이어지는 동작은 짐볼을 이용한 브릿지 동작. 네, 누워서 진행을 동작을 할 건데요. 네, 짐볼을 바닥에 두시고 네, 뒤꿈치에 공을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머리는 바닥에 대시고 양손은 바닥에 가볍게 누를게요. 가볍게 누르시면서 하나 둘하면은 우리 브릿지 하듯이 발로 바닥 공을 눌러서 엉덩이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릿지 업. 자, 이때 좌우 균형 잘 잡고 자 유지 한번 해볼게요. 유지했을 때 엉덩이가 단단해지게끔 쭉 고관절 한번 펴볼게요. 고관절이 펴지게끔 쭉 밀어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 이 높이 유지하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공을 당겨보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펴주고요. 다시 둘, 천천히 펴주고요. 다시 셋, 천천히 펴주고요. 다시 넷, 천천히 펴주고요. 다섯, 천천히 펴주고요. 여섯,
천천히 펴주고요. 일곱. 천천히 펴주고요. 여덟. 천천히 펴주고요. 두 개. 아홉. 천천히 펴주고요. 마지막 열. 천천히 펴주고요. 엉덩이 천천히 다운.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짐볼 동작은 여기서 브릿지에서 당기는 동작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밸런스를 좀 유지하게끔 양팔을 뻗고 동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바닥 짚고 엉덩이 들기. 하나. 자, 유지하시고요. 이때 양손 앞으로 나란히. 자,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긴장을 좀 느껴보시고요. 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을 당길 겁니다. 하나. 천천히 펴고 다섯 개만 할게요. 균형 잡고. 다시 둘. 천천히 펴고 균형 잡고. 셋. 천천히 펴고 두 개 더. 넷. 천천히 펴고 마지막입니다. 다섯. 천천히 펴고 엉덩이 다운. 좋습니다. 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짐볼을 이용한 브릿지, 그 다음에 레그 컬 동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질 동작은 바로 짐볼을 이용한 플랭크 동작입니다. 플랭크. 자, 플랭크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안 아프게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을 약간 뒤로 기울인 상태로 고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엉덩이 단단하게 조인 상태에서 복부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자,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팔꿈치 대고 먼저 한번 한 세트 하겠습니다. 팔꿈치로 공을 지지해 주시고요. 네, 공을 지지한 상태에서 한 다리씩 뻗어서 한 다리 뻗고 반대 다리 뻗어서 유지. 엉덩이 힘 딱 주고 배 힘 주고 가슴 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네, 지금 동작을 하실 때 만약에 허리가 좀 아프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골반을 단단하게 잡아서 고정시키는 것이 좀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잘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골반이 앞으로 많이 기울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펴지는 현상과 함께 허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동작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배꼽을 등으로 잘 당겨주시고 골반을 약간 뒤로 이렇게 말아주셔야 됩니다. 뒤로 가볍게만 말아주셔서 엉덩이를 딱 조아주세요. 자, 만약에 안 말아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 말고 중립 상태에서 잘 유지하시면 좋고, 나는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볍게 말아서 해주시고요. 자, 다음 동작은 만약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양손을 뻗어서 공을 짚고 하실 거고요. 팔꿈치 대고 동작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 더 10초간 플랭크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짐볼 플랭크 동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짐볼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뭐 사실 이 짐볼이 아니시더라도 뭐 의자나 혹은 바닥에서 다양한 형태로 플랭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플랭크를 하시면 되는데, 플랭크 하실 때 항상 중요한 점은 네, 허리가 안 아프시게, 허리가 과도하게 긴장이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 동작을 하실 때 오랜 시간 하시는 거를 계속 추구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짧게 뭐 20초, 30초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네, 오랜 시간 버티는 플랭크는 좀 다른 용도의 플랭크다라고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짐볼을 이용한 동작들은 모두가 끝났고요. 폼롤러를 이용한 동작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롤러를 이용한 동작들. 바로 폼롤러를 이용해서 닐링 슬라이드 동작을 통해서, 닐링 암 슬라이드 동작을 통해서 어깨 흉추를 펴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폼롤러를 해서 가슴을 핀다 그러면 이 동작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동작 하실 때 중요한 점은 그냥 대고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양손으로 바닥을 눌러주고
눌러서 밀고 눌러서 당기고 이렇게 동작을 좀 진행하셔서 자, 잘 눌러주셨을 때 이 견갑골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팔을 뻗었을 때 견갑골이 이렇게 잘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게 하는 게 이 동작의 그 요체이니까요.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양손은 어깨 넓이 정도로 옆 날을 대시고 복부 단단하게 하시고 자, 호흡 마시면서 흉추가 쭉 늘어나고 가슴 펴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둥글게 말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두 개 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한 가지 흉추 회전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폼롤러를 앞에 두시고요. 앞에 두신 상태에서 잘 세워주고 바닥으로 눌러주실 거예요. 바닥으로 눌러주시고요. 내 왼손만 저 뒤를 보게끔 돌려볼게요. 하나 돌아오고요. 이번엔 오른손 돌아오고요. 한 번씩 더 왼손 돌아오고요. 다시 오른손 네, 돌아오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네, 암 슬라이드 동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한 손씩 하는 암 슬라이드로 변환해서 한 손은 바닥 짚고 반대손 옆날 세워주시고 둥글게 말고 자, 마시는 호흡에 쭉 뻗어내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어지는 동작 반대팔 자 옆날 잘 눌러서 내쉬고 자 마시고 내쉬고 누르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 개 더 마시고 내쉬고 자 흉곽이 펴지는 걸 느끼면서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흉추와 네, 견갑대를 잘 풀어주는 동작을 한번 해봤고요. 이어지는 동작은 폼롤러를 이용한 사이드 크런치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크런치 자, 폼롤러를 네, 옆구리보다 조금 더 위에 흉곽 늑골, 그 갈비뼈의 거의 끝단쯤에 걸어주시고요. 손은 가볍게 바닥 짚고 자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네 구부려 주시고요. 반대 다리는 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은 가볍게 머리 뒤로 반대 손은 가볍게 머리 뒤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옆구리를 단단하게 조아주시고요. 자 마시면서 가슴 늘려주고 업 셋 업
자, 폼롤러를 이용해서 옆구리가 충분히 늘어나는 느낌 느끼면서 업. 넷. 마시고 업. 마시고 업. 네, 두 개 더 마시고 업. 마지막 업. 네,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운동이 잘 돼요.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옆쪽 라인이 충분히 더 이완시켜주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수축을 또 도와주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이드 크런치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볍게. 자, 하나 늘리고 업. 단단하게 조아주고 마시고 업. 둘 마시고 업. 셋 마시고 업. 넷 마시고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그만. 좋습니다. 와우. 네. 옆구리에 자극이 단단하게 느껴지시는 거 느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동작은 폼롤러를 이용한 티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티저 동작. 자, 이 티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하시기는 동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변형을 해서 폼롤러를 이용해서 다리 드는 거를 좀 도와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누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누워주시고요. 자, 폼롤러를 이렇게 발로 잡아주시고요. 손으로도 잡아서, 자, 가볍게 머리를 들어서 배꼽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때 복부 단단하게 눌러주시고요. 하나 하면은 같이 갈 겁니다. 하나, 업. 자, 들 때 내 손을 이용해서 폼롤러를 잡고 가볍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 발은 꽉 조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둘, 업. 셋, 업. 자, 동작을 하실 때 어려우신 분들은 범위를 좀 제한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자,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마지막 여덟, 업. 네, 그만. 와. 네, 지금 동작을 하시면서, 네, 다리가 내려갈 때 허리가 만약에 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덜 내려가셔야 돼요. 덜 내려가셔야 되고, 이 티저 동작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떻죠? 조금 있었어요. 네. 조금 있었기 때문에 동작 범위를 조절해서 한 세트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누워주세요. 자, 누워주셔서. 자, 이번에는 몇 퍼센트? 50%만 내려갈 겁니다.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머리는 들지 않을게요. 머리를 들지 않고. 자, 몇 개? 이번에는 여섯 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 자, 턱은 당겨주셔야 돼요. 다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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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업. 다시 셋, 둘, 셋, 업. 다시 넷, 둘, 셋, 업. 다시 다섯, 둘, 셋, 업. 마지막 여섯, 둘, 셋, 업. 좋습니다. 네. 네. 와, 티저 동작. 네, 실제로 이제 필라테스에서도 이 티저 동작은 상당히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팔과 다리가 원래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동작을 저희가 폼롤러를 이용해서 좀 도와주는 동작으로 좀 바꿔보았고요. 이 동작 하시면서 허리가 안 아프시게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동작입니다. 폼롤러를 이용한 시저스 동작. 네, 가위질 하듯이 발을 이렇게 움직여낼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바닥에서 하시게 되면 허리가 뜨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폼롤러를 엉치 쪽에 잘 고정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동작에 허리에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동작을 하시기 전에 폼롤러를 내 무릎 아래에 넣으시고요. 누운 상태에서 하나, 둘 하시면은 브릿지 해서 엉덩이 들어주시고요. 자, 엉치에다가 폼롤러를 고정하시고 양손은 폼롤러를 꽉 잡아주세요. 자, 다리 들어주겠습니다. 자, 복부 단단하게 해서 골반 잘 잡아주고 하나 하면은 다리 다운, 업, 둘, 반대쪽, 업, 셋, 업, 넷, 업. 좋습니다. 이때 복부 단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위질 하듯이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두 개 더, 하나, 업, 둘, 업, 그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한 시저스 동작. 이 동작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실 건데 동작하실 때 엉치가 폼롤러를 잘 눌러주시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엉치가 잘 눌려지셔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골반이 약간 뒤로 기울어져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골반이 쫓아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이 폼롤러 시저스의 가장 이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프게 시저스 동작을 하실 수가 있다. 우리가 바닥에 누워서 이 동작을 하시면 상당히 허리가 아프시다는 걸 많이 느끼실 텐데 얘가 받쳐주기 때문에 안 아프시다는 거 자,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업 하셔서 엉치 아래에다가 폼롤러 놓아주시고요. 다리 들어주시고요. 이때 다리를 딱 들면은 골반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이때 복부 단단하게 당겨서 고정시키시고 바로 시저스 동작으로 할게요.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하나, 업, 둘, 업, 그만. 좋습니다. 그대로 네, 일어나요.
자, 이렇게 폼롤러와 짐볼을 이용해서 TV를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동작을 했는데요. 몇몇 동작들은 누워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TV를 옆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이드 동작들은 괜찮았는데 방금 시저스 동작이라든가 티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동작은 언제 해야 되죠? 광고할 때? 네, 맞습니다. 바로 광고할 때 동작들을 좀 해주시면서 재미없는 광고, 지루한 광고, 계속 보는 광고들은 요 동작들, 안 보면서 하는 동작들을 통해서 최대한 좀 집중해서 동작을 하시게끔 하시는 게 좀 재미나게 저희가 TV 보는 동작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뭐 TV를 너무 많이 보시지 말고 네, 요 TV 보는 동작을 할 정도만 TV를 보시면서 TV 보면서 운동 많이 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